명태는 30년 전만 해도 해마다 풍어를 이룬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씨가 말라서 국산 명태를 구경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런데 최근 새끼 명태를 인공 생산하는 데 성공해서 자원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손세혁 기자입니다. 40cm 크기의 명태 수컷 두 마리가 자신보다 큰 암컷에 다가와 몸을 비빕니다. 암컷의 산란이 임박하자 구애 행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들 명태가 수정한 알에서 인공 부화한 새끼 명태 43만여 마리 가운데 7만 4천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석달 만에 크기는 4cm 가까이 자랐습니다. 두 번째 수정란에서도 10만 마리가 갓 깨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명태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 산란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질이 좋았고요. 난질이 좋다 보니까 태어난 치어의 건강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새끼 명태를 30cm 크기 이상 성어로 건강하게 키우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지난해에도 9만여 마리가 부화했지만 먹이 문제 등으로 대부분 한달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 어미 명태를 러시아나 캐나다 등에서 들여오는 대안도 강구됩니다. 러시아 쪽은 지금 뭐 종이 같다고는 보고 있어서 어미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년 안에 새끼 명태를 대량 생산해 방류하는 한편 육상에서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